돌이킬 수 없는 사고이기에 남은 건 용서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의혹만은 풀고 가고 싶었습니다. 사고의 내막은 오직 한 사람, 가해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몰랐다고만 하니 유족들의 마음은 더 답답해지는데요. 그날 밤 벌어진 사고의 진실은 30m 안에 있을 겁니다. 유선혜 씨의 키는 약 157cm. 운전자가 보지 못할 정도로 작은 키는 아닙니다. 운전 경력 10년 차인 가해자가 성인을 30m나 끌고 가면서 이상을 느끼지 못한 점도 이상합니다. 마지막 순간 차량은 유선혜 씨의 머리와 엉덩이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충격이 꽤나 컸을 법한데요. 물론 자극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기사들이라면 주행 중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을 텐데요. 지금 좀 어떠세요? 저 정도 차가 울컹할 때면 기사가 몸이 좌측 히프가 슉슉 들렸었다는 소리예요. 모를 수가 없지. 전정신에는 그걸 모를 수가 없지. 아니 근데 너만은 돌멩이 하나 넘어가도 다 오는데. 저 정도 이게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정도의 차의 기울임이면은 운전자가 아무리 초심자라도 인지 못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피해자의 몸을 넘을 때의 충격은 아무리 둔감해도 눈치챌 만한 자극이랍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본인이 사람을 친 것을 알고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면 구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운전 중에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을 경우엔 징역형으로 형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즉 자기가 사람을 치웠는데 그걸 알고도 도망갔느냐 이제 이런 거의 문제인데요. 보통 판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언가를 친 느낌이 난다. 이 정도의 경우에도 도주 의사를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차량에 이상을 느꼈다는 증언 하나로 뺑소니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유선혜 씨를 친 가해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혹시 같은 이유는 아닐까요? 가해자의 증언으로만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몇 가지 실험을 실시해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피해자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부터 따져봤습니다. 사고 현장과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마네킹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지 또는 식별하기 곤란한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운전자는 운전에 필요한 교통정보의 90%를 시각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엔 전방은 물론 좌, 우, 후방까지 살피는데요. 사고 현장은 D자형 코스에 가깝습니다. 그 경우 운전자의 시선 방향과 주의력이 어떤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 생각입니다. D자형 코스와 비교하기 위해 단순한 직선 코스부터 해봤는데요. 코스 중간에 마네킹 3개가 숨어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실험자들은 과연 마네킹을 발견해낼까요? 좌측에 마네킹 2개가 세워져 있고 우측에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뚜렷이 3개가 잘 보인 건 맞으신가요? 아, 네. 뚜렷하게 봤어요. 왼쪽에 첫 번째가 난방으로 나갔고 남자, 오른쪽에 까만색 나시 입은 여자, 하얀색 브라우스 입은 여자 주행 내내 정면만을 응시하는 직선 코스. 주의가 분산되지 않아서인지 실험자들은 마네킹을 모두 발견했을 뿐 아니라 입은 옷과 특징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복잡한 코스에선 어떨까요? 핸들을 돌리는 운전자의 손이 바빠집니다.
덩달아 시선도 자연스럽게 커브를 트는